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중공업 러시아 리스크 해소 1조 원대 쇄빙선 선사 변경 완료, 러시아 2035년까지 39조 원 들여서 북극 항로 개발,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가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지금 3척을 주문했는데 2척이 벌써 손절당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도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제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제대로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북극 항로 개발을 과연 서방 세계가 쓸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것까지 여기를 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리스크 해소입니다. 일본의 해운사 NYK가 러시아 서부 컴플로트와 지난해 삼성중공업에 공동 발주한 쇄빙,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4척을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척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 4척을 전부 다 지금 인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리스크를 떨어버리고 더욱더 비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리스크로 곤혹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서방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방항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북방항로에 대해서 어떻게 서방세계가 쓸까? 물론 여기 시간이 덜 걸리고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돈도 더 적게 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북방항로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그래서 과연 그들의 뜻대로 북방항로가 잘 유지될지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삼성중공업 러시아 리스크 해소 1조 원대 쇄빙선 선사 변경 완료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NYK가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17만 4,012M급 쇄빙 LNG선 4척 가운데 서부 컴플로트 발주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NYK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주문한 것도 있고 서부 컴플로트가 주문한 것도 있는데 서부 컴플로트가 주문한 것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리스크는 다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가는 삼성중공업이 소주 당시 공시가인 척당 2억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639억 원 수준으로 성과의 변경 없이 선사를 변경한 것이죠. 그 어느 것도 누가 인수를 선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주문한 그 가격대로 그대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신조선을 2023년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이죠. 옵션 2척은 이듬해 1월과 4월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척을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노바텍으로부터 아틱 LNG 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선 각각 4척씩 신규 수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4척을 주문을 받았는데 삼성중공업은 이 4척을 모두 다 떨어버리게 된 것이다. 여기 2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러시아분을 떨어버리게 된 것이어서 이거 한 지금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당시 노바텍은 아틱 LNG2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아이스 클래스 1A나 아틱 4 선박용 신조선 4척의 슬롯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 4척의 슬롯을 예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애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대우조선에는 신조선 주척과 옵션 슬롯 2척을 예약을 해서 총 4척을 주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10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수주 물량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죠. 특히 선박을 발주한 러시아 선사 및 에너지 업체들이 거래 제한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인도 지연 등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삼성중공업은 당초 3월에 인도 예정이었던 아프라막스급 쇄빙 원유 운반선 2척의 인도 시기를 연기했고 이번에 이것이 해결이 된 것이죠.
특히 러시아에서 수주한 선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박 대부분이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수한 선박, 특히 쇠빙선이기 때문입니다. 수주 선박 가운데 대부분은 북극해의 먼 바다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 바다를 뚫는다. 이것은 쇠빙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쇠빙 기능을 갖춘 액화 천연가스. 이 쇠빙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해양 플랜트선이 다른 나라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것을 판매할 가능성이 거의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쇠빙 기능을 가졌냐? 북극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광구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옮길 목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삼성중공업의 이번 선사 변경으로 러시아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용선 선주사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노바텍으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은 선사들 중 경쟁력이 있는 선사는 러시아 서브컴프로트와 과거 노바텍과 LNG 운반선 작업을 해본 일본의 NYK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서브컴플로트가 일본 NYK 라인과 손잡고 삼성중공업의 건조 선박을 용선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NYK가 이 모든 것을 인수하고 일본 업체라는 것에 우리가 또 한번 방점을 찍어야 되죠. 지금 일본과 러시아 사이가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2020년 10월에 수주했던 세 척의 LNG선 가운데 두 척을 계약 해지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은 공개한 1분기 보고서에서 LNG FSU 두 척에 대한 미청구 공사 금액으로 총 3,63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미청구 공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사 매출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발주처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주처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노바텍 등은 북극에 가까운 야말산 천연가스를 쇠빙 LNGC로 빙하지대 밖으로 옮겨와서 저장한 뒤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일반 LNGC에 옮겨 싣고 수요처까지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LNG선과 같은 경우는 운반 비용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쇠빙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쇠빙 기능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운영 비용이 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LNG선으로 옮겨 싣고 수요처까지 공급을 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얼지 않는 땅까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얼지 않는 땅에서 이 LNG선으로 다 일반 LNG선으로 바깥하고 이것을 운영을 시킨다라는 거죠. 대우조선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LNG FSU와 쇠빙 LNGC를 건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무스망스크 환적 터미널 야말에서 두 곳으로 가요. 지금 유럽적으로는 무스만스크 환적 터미널로 가고, 이 동쪽과 같은 경우는 일본 근처이죠. 일본 근처에 캄차카 반도가 있는데, 캄차카 환적 터미널로 갑니다. 이 캄차카 반도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전에 지금 영국군에게 캄차카 반도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알래스카를 넘겨준 그런 아픈 사건도 이 캄차카 반도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스 이동 경로를 보면, 서쪽으로는 무스만스크, 그리고 동쪽으로는 캄차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아직 계약에서 정한 시점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말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 측이 금융제재로 약속한 시점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완전히 취소가 되더라도 LNG FSU 소유권을 확보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일본과 같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가 이걸 가져가서 러시아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그들과 친한 기업들과 도와달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삼성과 같은 삼성중공업의 그 LNG 수입행선, LNG 운반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 공정률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받은 계약금도 그리고 중도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LNG FPSO를 매각을 하면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죠. 해당 LNG FPSO는 36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시설입니다. 이 경우 야말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온 일본 해운사인 MOL, 미쓰이 OSK 라인 등 다국적 기업이 우선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해운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끼어들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몰과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쇄빙 LNG선의 선주사인 노발텍과 용선 계약을 이미 맺은 상황이고, 지난해 말에는 GTLK로부터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LNG FSU 지분 49% 매입을 시도하기로 했던 기업인 만큼, 지금 일본 해운사 몰이 지금 계약이 해지된 이 LNG선을 인수받을 수 있을 가장 유력한 회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미쓰이 OSK 라인 몰은 대우조선이 건조한 신조선을 인수 운영할 예정이나 이게 언제쯤 될 것인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죠. 완전히 이게 엎어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미쓰이 OSK 말하자면 몰라인이 이렇게 이것을 대우조선해양의 것을 인수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러시아산 LNG가 끊길 위기이기 때문이죠. 이 삼성중공업 같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 입장으로서도 러시아산 LNG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할린2죠. 사할린2에 대해서 지금 끊길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일본을 배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취하게 되자 미국과 같이 제재를 취했어요. 그렇게 되자 러시아는 최근 보복 조치로 일본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2의 운영자 교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은 LNG 수입의 8.8%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할린2 프로젝트의 생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야말 프로젝트까지 들어간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인데, 지금 사할린2 프로젝트가 거의 그 일본 배제 쪽으로 넘어간 만큼 오히려 야말 프로젝트에 일본이 더 달라들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할린2가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LNG 전체 양에서 약 60%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아주 간단하게 수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35년까지 39조 원을 들여서 북극해 항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야말 프로젝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향후 10년 동안 북극해 항로 개발에 1조 8천억 루블, 약 39조여 원을 투입한다고 4일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150여 개의 사업 과제로 구성된 2035 북극해 항로 개발 계획을 승인을 했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해 항로 구간을 액화천연가스 및 가스 응축주 터미널, 그리고 석유 선적 터미널, 석탄 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 노선을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야말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도 액화천연가스죠. 액화천연가스를 운반을 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상황. 지금 유럽에 판매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 응축주 터미널, 석유 선적 터미널,
석탄터미널, 이게 다 에너지 부분이죠.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여기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난달 중순 먼저 공개된 개발 계획에서는 스웨빙선 및 수색 구조선 건조, 그리고 기존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상페테르부르크와 극동 지역 항구를 오가는 전기 항로 개설 등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LNG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북극 해양로는 북극권인 카스프해의 해협에서 추코트카 자치구의 프로비데니아만까지 약 5,600km에 이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서 항해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여름에서 얼음이 녹아서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백길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북극 항로를 지난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븐호의 좌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홍보 활동을 벌여왔죠. 지금 우리 기억하시죠? 작년에 에버기븐호, 수에즈 운하, 좌초. 이것을 하면서 왕래가 정말 힘들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북극 항로는 더욱더 저렴하고 시간도 덜 걸리고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러시아에서 북극해를 담당하는 에너지 회사 로사톰은 지난해 3월 26일 트위터에 스웨즈 운하 사태가 직영과 로사톰은 스웨즈 운하의 대안으로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를 권장한다라고 하면서 북극해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러시아가 제작한 핵추진 쇄빙선과 아시아로 향하는 대형 유조선이 나란히 항해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1년 북극은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항로라고 하면서 북극해 항로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북극해 항로가 개발이 됐다 할지라도 겨울에 북극해 항로를 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LNG 등 비싼 화물을 실은 배가 겨울과 같은 경우는 바다에 얼어붙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은 안 됩니다. 프랑스 해양연구소인 에르베 바우드 교수는 러시아 LNG 선들의 경우 섭씨 영하 52도에서 운항하도록 설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LNG 선과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어주냐? 한국에서 만들어주죠. 기술적 좋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가 국제 항로가 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아주 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지금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정에 따라서 국제 항로로 운영되는 것은 군용 선박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 지역이 자국의 안보, 그리고 자원 개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 외부 다른 나라의 군용 선박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죠. 미군의 그 선박이 여기에 접근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지금 이게 북극 항로인데요. 북극 항로가 북서 항로, 북동 항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북서 항로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지방, 그리고 북동 항로는 지금 러시아 지방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북서 항로를 통해서는 정말 캐나다 대서양 쪽으로 가기가 쉽고 대서양으로 가기가 쉽고 그리고 북동 항로는 유럽으로 가기가 쉽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거의 해결됐습니다. 러시아 리스크가 해결이 됐고 지금 기대하는 것은 대우조선의 러시아 리스크도 일본의 업체를 통해서 그 해결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할린2에 대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간극이 있지만 지금 야말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북극 항로가 같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까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일본을 허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